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원래 좀더 일찍 저희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님을 예방할 예정이었는데, 뭐 지방선거 일정도 있고 그래서 취임 이후 이제 인사차 온게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달 돼서 좀 전에 기자간담회를 했고, 여성가족부 폐지에 여전히 제가 인사청문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여성가족부 내에 전략 추진단을 내일부터 구성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에 대해서 잘 유념하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부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